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난 다음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인360 페이지 분위기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붉게 물든 페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낙폭은 조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붉은 빛으로 가득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확인을 하셨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수치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 현재 6.3% 내린 3,827달러 기록하면서 다시 4,000선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2위인 리플, 3위인 이더리움 역시 6%대의 하락세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9%, 스텔라 7%, 이오스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그래프로 보시면 자, 주간으로는 좀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더니 현 시각은 다시 주초에 가격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간으로도 강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텔라는 다시 주 초반 시작에 가격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그 밖에 코인들 확인해 보시면 12인 트론과 11인 카르다노, 12 아이오타, 13위 모네로 등 오늘 대부분의 상위권 가상화폐들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들만 소폭의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4위인 체인링크 2%, 제미니 달러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들 하락하고 있는 시장 확인하셨고요. 현재 시장 가치는 1,29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1.6%입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바이낸스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24시간 거래량은 25% 줄어든 상태고요. 2위인 OKEX, 3위인 디지피닉스 역시도 거래량이 좀 24시간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후오비도 39.81% 거래량 줄였고요. 6위인 업비트도 39.18% 거래량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들 자, 거래량이 는 거래소도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도 자, 국제시세와 비슷한데요.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6%, 리플은 4%대로 빠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9%로 빠지는 등 자,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빗썸에서도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요. BHP 캐시가 22.96% 상승하고 있고요. 루프링 파워레저가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주요 가상화폐들입니다. 업비트에서의 가상화폐 가격들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선 비트코인이 현재 29만 1000원 내린 424만 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업비트에서는 주요 가상화폐들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좀 올려보시면 네, 리플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데요. 6% 내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9%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 6%까지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이 모두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든 암호화폐가 타격을 입고 있는 아침이다 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시황 기사부터 짚고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은 9% 이상 하락하다가 낙폭을 축소하고 있고 지난 7거래일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되다가 4,000달러를 회복한 데 이어 다시 3,800달러대까지 하락한 그런 상태라는 점을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습니다. 자, 주간으로는 17% 넘는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달 들어 12% 하락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하락세가 현재
3%대로 줄었죠. 하지만 리플의 하락세가 조금 더 강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으로는 31.5%, 월간 7% 손실을 기록 중이고요. 기사가 작성된 시간이랑 다소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5주 최고치 기록을 뒤로하고 18% 이상 하락을 하다가 자 현재는 5%로 좀 낙폭을 축소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하락세가 20% 가까이 가고 있다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어제는 1,4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오늘은 잠시 전에 확인해 보신 대로 1,293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보여준 7거래일 최저 시가총액인 1,142억은 여전히 웃돌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했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박싱데이 세일이 일찍 시작됐다. 어젯밤 12시 기점으로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4,000달러 아래로 내려선 것을 두고 또 다른 하락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사이에 편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가상화폐 시장인데요.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이유는 사실은 명확하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인터컨티넨탈 거래소의 벡트 플랫폼 시작이 또다시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벡트는 아직 미국 상품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 이것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시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의 표출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비트코인 캐시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인 비트메인이 직원의 50% 이상을 해고하는 과정에 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개발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대량 해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이 뉴스BTC를 통해 나왔습니다. 자, 달러화와 엔화가 가상화폐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통화였는데요. 엔화의 거래가 달러화를 추월할 만큼 늘었다는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플랫폼 코인일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화폐로 달러를 사용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비중은 4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엔화가 47.23%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통화가 합해서 9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미 크립토 컴페어의 연구를 인용해서 달러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 엔화의 비중은 21%였습니다. 물론 크립토 컴페어의 연구는 올해 11월을 통틀어 한 것이고요. 코인일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여전히 의미 있는 지표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일스는 아시아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에 있어서 원화가 비중이 2%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지난 10월과 11월만 해도 좀 더 높았는데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짚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 소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현금 처리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작년 6월에 처음 제출된 것인데 데이터 보유 기록으로 관리되는 은행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특허입니다. 은행들이 사업 전반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블록체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영역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은행인데요. 다만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보유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한 몇 안 되는 금융기관 중 하나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설명했습니다. 자, CCN의 보도인데요. PwC 홍콩 핀테크팀을 이끌고 있는 헨리 아슬라이안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자, 올 한 해 많은 큰 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봤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제도적 진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업계에서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많은 관할 당국이 생각보다 더 많은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했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손실 본 자산은 암호화폐만이 아니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올 한 해 성과를 요약한 CNBC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세를 보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이나 회사채,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 금도 하락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하락을 했다고 네, 나와 있는데 모건크릭 설립자인 랜서니 폼필리아노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2월 5일이죠. 자, S&P 500 지수가 4시간 거래 동안 7,550억 달러의 손실을 낳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사실 1월과 12월 사이에 7,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날아간 상태인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안 링겐 BMO 미국 금리전략실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2019년에도 주식시장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난 월요일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기관 CEO들과 만나서 주식시장 대란을 진정시킬 방법을 논의했을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선방한 것들도 있는데요. 주요 상품군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천연가스, 밀, 코코아, 귀리, 팔라듐, 옥수수 같은 것들은 네, 올 한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로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자산이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욘세 중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홀드의 고의적 오타인 네, HODL도 가격이 폭등할 때, 가격이 폭락할 때 통틀어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빌드도 빌드의 오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역시 신조어인데요. 홀드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많이 검색될지 의문을 내놨고요. 비트코인 ETF가 많이 검색이 됐고 ICO와 STO가 많이 검색이 됐는데 STO 같은 경우는 올 한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된 상태인데 이 STO가 스타트랙 온라인도 의미하기 때문에 스타트랙 온라인인지 아니면 진짜 STO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ICO와 검색량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수준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검색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 거래소 바이낸스가 트론과 리플 거래시장을 추가하는 등 리플에 대한 신규 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시장을 ATLS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소식도 함께 왔는데요. 리플 열성팬을 위한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고 크립토슬레이트는 덧붙이기도 했고요. 트론 관련 소식도 있네요. 트론이 100만 사용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코인텔레그래프는 트론의 블록체인 통계가 100만 개 이상의 주소를 갖고 있다는 한 가상화폐 관련사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를 했고요. 트론은 이번 주에도 이더리움의 느린 붕괴를 예측하는 등 이더리움을 경쟁자로 삼고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른 100만 개 주소 확보라는 그런 자축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에서 2월 비트코인 선물 6.38% 오른 4천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24일 네,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CME 거래소는 7.81% 상승한 4,070선에 1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마쳤고요. 자, 역시 24일 네, 자료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주요 시황과 뉴스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